안녕하세요. 백마와 매기일 돌이 달아나는 방법입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가, 나, 다중 흙이 달아날 수 있는 것은 어느 곳일까요? 흙이 이 모양에서 달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다로 단수 치고요. 배기로 이제 가로 달아날 때 나로 이렇게 이으시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달아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네,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로 달아났을 때 나로 이으면 되겠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흙이 달아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달아날 수는 없죠. 이왕 달아날 거면 혹으로 이렇게 달아나는 것이 모양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나로 두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두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달아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 지금은 어떻게 달아나야 될까요? 예,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나로 달아나시면 되겠죠. 이렇게 달아나는 것이 이돌과 연결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나로 달아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달아나야 될까요? 달아나는 것만 보면 이렇게 발전자로 이렇게 달아나면 되겠죠. 이돌과 이돌의 정조화. 바로 이곳으로 달아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로 달아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달아나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상립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양과 이 모양처럼 상립, 또이 모양과 이 모양 상립. 그러면 상립은 끊기지 않죠? 그래서 가로 두는 것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달아나세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 지금은 상대방이 뛰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럴 때는 가볍게 나로 달아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달아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은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나로 이돌과 이돌을 연결시켜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달아나는 방법은 나로 두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가나다 중 어떻게 떠야 됩니까? 지금은 일단 단수를 쳐야 되겠죠? 단수를 치고 백이 열때 이렇게 뚫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로 단수를 치고 가로 이었을 때 이렇게 단수 쳐서 달아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아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백마와 매기일 돌이 달아나는 방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